여러분, 제가 유튜브스럽게 제목을 잡고 왔지만 얼마 전 미국을 진짜 경악하게 한 미국 200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경악을 한 포인트, 미국을 혼돈에 빠뜨린 바로 이 사진 때문에 혼동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트럭을 잘 만드는 집 브랜드 알죠? 한국도 뭐 지프차, 지프차 막 이랬잖아요. 집 브랜드는 옆에 딱집 마크가 딱 붙어 있는데, 어?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익스플로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익스플로러. 여러분들 그 포드에서 나오는 익스플로러 이거 아시나요? 익스플로러는 이런 차인데, 포드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집은 크라이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쌍용 현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옆에는 쌍용이 붙어 있는 거고요. 앞에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게 붙어 있는 겁니다. 현대 산타페. 그러니까 쌍용 산타페라고 하면 됩니다. 쌍용 산타페. 아니면 무쏘 산타페? 무쏘 산타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지금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브랜드도 혼란스러운데 이게 가격이 200만원! 200만원! 잠깐만, 야 이게 와 제목 좋다. 3억 명의 대력이 놀랜 200만원짜리 전기차의 정체. 이게 200만원이라고? 바디값하고 이게 뭐 유리, 유리만 해도 10, 20만원 할 텐데 와 바퀴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200만원에 심지어 8억 이거를 이걸 팔려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10% 20%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어떻게 하려면은. 그럼 뭐 150만원, 한 100만원에 만들어가지고 연구비도 놓고, 예를 들어 원가가 100만원 정도 돼야 개발비도 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 재료값만 100만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안에 브레이크도 넣어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달아줘야 되고 그 조향 핸들도 있어야 되고 서스펜션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앉아야 될 거냐? 의자도 있어야 되고 전기차니까 심지어 뭐 있어야 돼요? 배터리 있어야 되고 시동 걸어야죠. 시동 걸고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라이트도 있어야 되죠. 와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 이게 200만원에 자작을 해도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거 이 방송 주제를 다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한 장이 사진이 더 올라왔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자 이거 여러분이 이거 혹시 오신지 아시나요? 이거 와 이거 뭐지? 핑크도 핑크인데요. 저 어디서 많이 보던 마크가 재무씨라고 하죠. 한국에서 재무씨라고 하더라고요. 재무씨. 재무씨 트럭도 왔는데 핑크 거기다 핑크도 당황스러운데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아예 똑같이 그린과 모든 걸 베꼈죠. 야 이거 대단하다. 적잖이 아주 적잖이 당황스러운. 와 사람 탄 거 보니까 사람 사이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죠? 아시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로 주문한 미국의 양덕 형님이 계셨으니 오늘은 그걸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 우리 덕후님께서 덕 중에 최고는 양덕이라든 이거 진짜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드디어 배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걸 심지어 배달을 해가지고요 600만 명이나 왔어. 무려 이 630만 명이나 주문을 해가지고 왔는데 대박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보내온 영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냈는데 와 진짜 받는 것부터 대박인 게요. 나무 포장도 안 해. 나무 포장도 아니고 쇠 포장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예, 무도사님 맞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다 풀었어. 풀어가지고 짜잔 하고 차가 나왔어. 차가 대단하죠? 그래도 200만원 치고는 와 차가 진짜 차야. 이게 나와가지고 다 벗기고 플로어 매트도 있어. 그죠? 대박이야 대박. 이게 200만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를 끌고선 나와야 되는데 뒤에 이것도 뒤에가 들리는 방식인데 손으로 일단 들어야 되더라고요. 뭐 안 돼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가가지고 전기 연결하고 배터리 연결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보셨어요? 이게 중국스러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를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앞으로 운전해가지고 꺼내려고 했는데 운전하면 다 긁혀가지고 차를 망가뜨리게 만들어놨어. 운전하면은 이 기둥의 아래가 하부가 다 긁혀가지고 박살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톱으로 전기톱으로 다 잘라야 돼. 저걸 톱으로 또 다 잘라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넘치를 못해. 꿀떡꿀떡 하는 거 보이세요? 꿀떡꿀떡한데 못 넘어가지고 아빠 불러서 아빠랑 같이 미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밀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진짜 타가지고요 운전합니다. 대박이죠? 가 이거 그래도 엄청 조용해.
서스펜션이 너무 꿀렁꿀렁하다. 서스펜션 이상하다. 대박이죠, 여러분. 그 이 사람이 한 얘기. 골프 카트 가격보다 싼데 골프 카트가 이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야, 골프 카트보다 훨씬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느낌 어떠십니까? 200만 원이면은 한 대 살만한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포드에서 바라보면은 경악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길거리 나가면은 와, 포드에서 저런 차를 만든다고? 딱 이런 선루프도 있어. 이거 미국에 갖고 뭐 엄청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 미국은 큰일 났다. 지금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한국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엄청 잘 나가. 자, 공도에서 트럭 옆에 200만 원인데 심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퀄리티 리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퀄리티. 대박이죠.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용접 대충 하고 색깔 대충 뿌린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가 올라가는 건 되는데 내려가는 건 안 돼요. 내려가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좀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프레임은 그냥 용접 프레임입니다. 용접 프레임. 용접으로 그냥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아 200만원 치면 나쁘지 않지만 밖에다 세워놓으면은 녹이 쓸어서 못 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빨리 용접을 해서 색을 다시 칠하든지 할 거라고. 녹이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거 대박이죠,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뭐 슈퍼차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10볼트 120볼트 딱 콘센트 딱 꽂아가지고 그냥 충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 붙였죠. 그리고 앞에 심지어 LED 라이트 서치 라이트까지 다 있죠. 와이퍼 몇 개? 와이퍼 그저 원가 절감해야죠. 하나만 원가 절감해야죠. 그죠? 하나. 이거 레귤레이션에 안 맞죠. 미국 정부에 갖고 올 수 없는 게 이게 유리창을 커버해주는 커버리지가 있는데 이거 정부 규격에 안 맞습니다. 커버리가 너무 작아요. 심지어 와셔액도 나온다는. 와이퍼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이 밑으로 안 내려와. 이 밑으로 뭐 저 정도면 닦이면 됐으니까. 그죠? 안에 여러분 깜짝 놀랐죠. 얘가 옵션으로 에어컨도 넣은 거예요. 에어컨 옵션으로 에어컨 50만원인가 두고 달았대요. 콘덴서하고 에어컨 라인 다 보이시죠? 이거 화면입니다. 화면. 화면은 뭐 아시죠? 중국산 2만원짜리 그냥 애들 갖고 노는 태블릿. 이게 에어컨을 50만원 주고 옵션으로 설치했더니 이거를 볼트 보이시죠? 이걸로 징징징 해가지고 박아준 겁니다. 왜냐면 에어컨을 크고 끼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스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우 바람 세게 잘 나온답니다. 창문도 여러분 오토에 오토. 창문이 오토랍니다.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한국 가면 엄청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미국에 와도 엄청 팔릴 것 같습니다. 이거 용접사한테야 뭐 이런 거 좀 감안하고 탄다 그러면 이거 대박입니다. 200만 원에 어떻게 만들어? 이걸 200만 원에 어떻게 만들어? 이미 페인트에 다 녹슬어 있죠? 근데 아무리 200만 원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 사람이 공도에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공도에 갖고 나오면 벌금을 맞습니다. 공도에 갖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인증을 한국이나 미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 인증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증이 너무 많아서 못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사람이 이게 자기네 뒷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뒷마당에서 쓸 용도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게 짐 싣는데 너무 좋다. 짐 싣는데 너무 좋고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두 명 타고 짐 싣고 몇 킬로까지 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로드가 몇 킬로까지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대박이죠, 이거. 사과밭 농장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시잖아요. 농장에서 쓰시기에 대박 아니요?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스펙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이 가격이 200만원인데요 주문을 했더니 배터리가 없답니다. 전기자동차인데 배터리가 옵션이래. 그래서 배터리를 100만원 주고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옵션이 궁금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옵션으로 내가 좀 살펴드리면 테슬라 전기차 주문하면 15개월 기다리나요? 아 이거는 15일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면 나옵니다. 보름이면 나오고요. 3.5m 무려 3.5m나 된답니다. 길이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뒤에 실을 수 있는 페이로드는 얼마? 400km. 놀랍죠? 뭐가 당연한 옵션이라고요? 배터리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뭘 쓰냐?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4.8kWh 배터리가 아마 기본인데 6kg짜리가 옵션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어가 옵션은 아니네요. 거친님 대박. 바퀴가 옵션이 아닌 게. 그리고 70에서 130km나 무려 가고요. 휠은 12인치 휠.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도 아니에요. 야 이게 가격이 200만원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속도 몇 킬로까지 나올 것 같은데 속도.
속도가 무려 이게 지금 출고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금 출고 보이시죠? 뒤에 지금 공장에 쌓여있는 거 바퀴도 새 거고 배터리 기본으로 주겠죠. 안 그러면 못 움직이는데 속도는 45km 최대 속도 4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랑 가속페달 이렇게 그래도 쇠로 만들어놨죠.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은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좀 제대로 만든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나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막 웃어서 그렇지 용접 품질이나 이런 거 좀 웃어서 그렇지 이게 200만원에 가능한 게 중국 말고는 어느 나라에서 가능할까? 인도에서 가능할까 이거? 타이어 가격, 브레이크 등 가격만 해도 라이트 가격에 이거 철판 가격, 범퍼 아 이거 줄 수는 없구나. 배터리 프레임 뭐 하이드롤릭 버튼 스티어링 브레이크 4개 서스펜션 이거 하면 200만원. 야 이게 200만원에 나온다는 거. 여기 아무리 제대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심지어 400만원에만 만들어도 여러분들 골프 카트 가격이 4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저가 시장은 다 죽는 거죠. 그냥 한국이군 미국이군 중국 무섭다라는 생각. 몇 년 전 최고 속도 7km 나오는 에드 전기차 38만원에 샀던 거 생각하면 완전 해잔데요. 그럼요. 에드 자동차도 100만원 넘는 거 많아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가 아니라 이 홍광 미니라는 건데요. 이게 사이즈는 요 정도인데 귀여운 이미지로 해가지고 500만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뭐 옵션 붙이고 하면 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게 5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 들어오면은 안 팔린다는 보장 없죠. 그죠? 규격 저거만 맞춘다면. 그렇다고 가족이 타기엔 좀 너무 위험하고. 근데 거기에 200만원이라? 와 이게 나 진짜 완전 충격. 이게 미국 애들이 왜 놀랬냐? 두 번 놀란 거죠. 당당하게 지프와 포드, 이 쌍용과 현대를 짬뽕한 이런 식의 디자인에 놀랬고 두 번째 가격에 놀란 거죠. 가격에 이게 어떻게 200만원에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시죠? 이게 지금 차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베이스가 이 정도고 좀 올라가면은 8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올라가는 차인데 그 가격에 40분의 1 가격 40분의 1 무슨 프라모델도 아니고 와 여러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안전기준 맞추고 이것저것 하면은 두 배 넘는다고요. 뭐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밭 농장에서 쓰시거나 뭐 이런 공장에서 등록 안 받고 쓰실 자동차로 쓰시면 와 비만 안 맞추면 녹았다고 타면은 200만원 완전 해제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중국은 진짜 상상을 늘 초월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해요.